안녕하세요. 미카오의 심리상자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동양을 방문한 서구인들은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두 나라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긴 여행기에 한 번씩 스쳐가는 말로 일본과 중국을 비교하여 언급하곤 했는데 의외로 흥미로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물론 이것은 여론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개인의 성향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모든 서양인들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예상하는 것처럼 처음에 서양인 여행자들은 일본인에 대한 호감도가 높았습니다. 동양에 와서 추운 겨울에도 얼음물로 목욕을 한 세비지 랜드어처럼 깔끔함과 정리정돈을 선호하는 서구인들에게 일본은 그들의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돈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인들이 집이나 도로 같은 집 주변을 손질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모든 것을 방치해 두었다면 일본인들은 허름한 집이라도 깔끔하게 손질해 놓았고 거리든 어디든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수리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서구인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오랜 관습들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나라는 서구 문명을 대하는 태도도 달랐습니다. 로스 박사에 따르면 일본인들은 서양 학자들에게 다소 곧했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미 자신들의 문명이 원래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대륙에서 유입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오랜 문명이 원래 자신들의 것이라는 자부심이 지나치게 강해서인지 외국인 학자들의 필요성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양인 학자를 자연과학이나 기계학 혹은 기술 관련 분야에서 자신들을 뛰어넘는 똑똑한 이방인 정도로 바라보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 외의 학문인 윤리학 등은 자신들의 것이 훨씬 오래되었고 뛰어나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인들은 매우 보수적이었고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관습을 스스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영향을 받기보다 차라리 지배자의 악덕에 굴복하는 쪽을 택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정적인 면이 많아도 또 그것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긍정적인 점 또한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존 스토다드는 스쳐 지나가는 여행자의 눈에는 그것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가 점차 알게 된 중국인들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은 거래에서 정직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셈이 정확했습니다. 특히 중국 상인들은 새해가 되기 전에 장부를 정리하여 줄 것은 주며 다음 해로 넘겨 부담이 되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중국 상인들의 오랜 전통이었고 그들은 그것을 장사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신용으로 여겼고 그것을 하지 못하면 장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상인들과 거래한 영국과 독일 상인들이 말하기를 중국인들과의 거래는 돈을 뗄 염려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지점이 일본인들과 비교가 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본에서조차도 외국 은행이나 호텔, 가게에서 돈을 만지는 캐셔가 일본인이 아니고 중국인인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직접 일을 해보기 전에는 상대를 알 수 없지만 요코하마, 홍콩, 상하이의 상인들은 상업적인 면에서는 중국인들이 일본인들보다는 더 믿을 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감, 비호감을 떠나 중국인들은 그런 면 때문에 고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상당 기간을 살았던 한 영국 신사가 존 스토다드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겪어보면 알겠지만 먼저 호감, 비호감이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만나면 만날수록 별로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중국인들은 만나면 만날수록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 갭의 정도는 점점 좁혀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